얇지요? 아, 얇아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족발이 또 있죠. 일명 냉채 족발이라고. 그게 어디냐면 저 바다 건너편에 부평도 부평이가라고. 거기가 이제 왜 유명하냐면 여기 바다에서 옛날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 거기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당보다는 족발 골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의 족발을 파헤치러. 파헤치러 이게 또 시사 프로가 되나? 네, 파헤치러 왔습니다. 근데 왜 바다 건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은 거는 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따뜻합니다, 오늘. 예, 부산이 진짜 따뜻합니다. 어우, 더운데? 아, 방송 잘하시네, 이제. 아, 참. 저거 우리끼리 장난한 건데, 저거. 얇지요? 얇아요. 어우, 저 매력 있습니다, 저거. 예, 안녕하세요. 우와, 하루에 이만큼 다 팔아요? 어마어마하네. 이 족발을 하루에 다 팔아요? 예. 여기도 모자랄 때가 있지. 예, 모자랄 때가 있다고요? 야, 어마어마하네. 하루에 이거를. 족발 쓰시는 분들만 몇 분이에요? 여기 냉채 족발 먹어야죠. 냉채가 유명하다니까. 예, 여러분 냉채 족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냉채 족발이 뭐냐면요. 족발을 삶아서 얇게 썰어갖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겁니다. 아우 맛있겠다. 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배달 시켜 먹는 거랑 좀 다르네요. 이미 다 양념 버무려서. 이거 먼저 드시고 계시면 상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에피타이저를 국수에다가 오이채 썰은 거 간장 틀림없이 맛있을 거예요. 알죠? 달짝지근할 것 같아. 어우 달아. 달고 새콤한데 입맛을 확 막 기대되는 거 있잖아. 그야말로 에피타이저. 이 입맛을 확 올려놓는. 확실히 부산 분들이 간이 강해. 아. 잠시만요. 냉채 나왔습니다. 오, 특이하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냉채 족발이 거의 비슷한 비주얼인데 여기는 재밌게 채 썰어서 이렇게. 예. 이거 아시죠? 해파리 냉채입니다. 해파리 냉채에다가 섞어놓은 듯한 채 썰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제일 그 뭐랄까 족발을 쓸면 맨 위에서 그 집의 간판. 예. 그 족발 중에 제일 살결 좋은 부분만 썰어서 맨 위에 싹 한 줄 놓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결이 안 좋아지는데 제일 안 좋은 살결은 아마 채 썬 것 같고 제일 살결 좋은 걸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두 가지로 해서 좀 안 지루하게 했네요. 본격적으로만 오이하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밑에 있는 소스. 확실히 냉채 족발은 부산 와서 먹어야겠네. 이게 식감이 쫀득쫀득해. 일반적인 두께로 썰어놨으면 굉장히 질겼을 거야. 근데 얇게 썰어놔갖고 도리어 쫄깃쫄깃해. 야, 이게 잘 썰은 거지. 옛날에 훈제 족발 한참 이렇게 썰었었는데. 이거 하나 없어서 5번 먹었는데. 5명이서. 아, 깜짝이야. 5명이. 당황하셨어. 5명이서. 근데 확실히 소스는 뻔해요, 이거.
이거 간장에다가 식초, 식초도 일반 식초가 아니라 사과식초, 설탕이나 물엿 비슷하게, 아, 물엿이 좀 맞는 것 같아. 마늘, 뭐 뻔한 건데 참기름 조금. 다 이렇게 들어서 집에서 해보세요. 근데 이 맛이 안 나. 그 배합 비율이 맛을 잡아보는, 가게마다 배합 비율이 달라요. 이번엔 채 써놓는 걸 제가 한번. 요건 기대되는데. 아, 이거 아이디어 좋다. 우리 족발 먹을 때 위에 열 좋은 건 이렇게 쓰지만 밑에 내려와서 막 살 퍽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도리어 상품성이 높아지죠. 그것도 오도고도 가는 해파리하고 같이 묻혀놨으니 해파리 냄새 맛이겠죠. 이건 더구나 채소 넣어놨으니까 양념이 더 강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양념 강하죠. 해파리 자체 약간 비릿한 맛이 있잖아요. 그거랑 섞여갖고 약간 비릿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훨씬 낫겠어요. 갑자기 뭐 안 나온 거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까 주신 국수를 그냥 모아놨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그냥 모아놨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모아 모아 미리 먹지 말고 한 젓갈 먹고 입맛을 살린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낫겠어요. 맛있네? 이거 괜찮은데? 냉채 좀이었네. 냉채 좀. 냉채 여기다 밥이랑 먹으면 냉채 족밥. 족밥! 절대 족발이랑 밥 같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밥이 됩니다. 치킨 찜닭전. 네. 잘못 먹다가 싸움 납니다. 이게 보통 예. 대짜 시키면 3, 4인분이라며. 그쵸? 예. 이거는 대짜에 하나 줘요? 아니면 사람 수대로 줘요? 국수는 이제 개인 사람 수대로 나오고 또 너무 맛있다 그러면 리필 드시 때리죠. 아 리필? 아 그럼 리필을 해주세요. 아, 난 더, 뭐, 아, 뭐 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쉽게 리필 됩니까 이러면. 아 뭔가 머리를 굴리려고 했는데 리필 나, 얘기. 어, 나는 우리 세 명이니까 좀 더 떠달라고. 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세 명이니까 국수 세로 달라. 아우 국수 제발 근데.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뭐 국수 계속 줘요? 먹으면 또 달라고 또 줘요? 근데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계속 달라고 안 하시죠 사람들이. 한 세 번 정도까지. 근데 진짜로 이제 맛있게 드시려면요 상추에 이제 일단은 상추를 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 같이 섞어 드셔야 맛있거든요. 여기는 살코기 부분, 여기 비계 껍질 있는 건데 그걸 두 개 같이 섞어서. 몹쓸 뭐 안 나온 거 있나 보다. 몹쓸 뭐 안 나온 거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뭐가 안 나왔어요? 특별 배우가 아니라 걱정 배우가. 아, 이럴 때 국수 하나 더 달라 그러면 되는데. 아니, 보통 다른 데 가면 뭐 안 주던 거 더 주고 그러던데, 여긴 덜 줬어요, 지금. 뭘 안 준 거지? 빨리 맞춰. 마늘? 어쩐지 내가 좋아하는 생마늘이 없었어요. 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 그죠? 마늘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랑 같이요? 네. 새우젓 뜯어보면 맛있어. 여기다 새우젓 뜯으라고요? 네, 쌈쌀 때요. 좀 싸, 짠데? 짠데. 확실히 부산분들은 강하게 드시니까. 네. 자, 새우젓 넣고. 마늘 딱. 고추는 넣지 말고요? 고추 넣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쌈무. 어, 딱 강하게 드시는구나. 원래 부산 사람들. 그렇죠. 네. 아까보다 훨씬 맛있으실 거예요. 저거 맛있어. 미치겠다. 맛있네요. 근데 제일 대박은 이거예요.
그리고 족발 펴지면 후루룩 소리가 들어가 신윤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먹으면 잔다겠어요. 오, 아유, 저 진짜 구수하겠어. 맛있겠다. 예, 족발 찍어서 국수는 뭐 누가 알았겠어요? 국수를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것도 국수로 보이지? 이거는 계란 지단입니다, 지단. 정말 낯설지 않은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 이게. 오래된 친척끼리 뭐 하는 것 같은데?